어디 가는지 아세요? 몰라. 아니 좀 아니 아니 어디 가는데? 찬영쿤이랑 주영이를 두고 땡땡이 2탄 드라이브 겸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 수동 카페 얼른 사무실 나왔으니까 땡땡이 가야 되거든요. 아니 야구장은 너무 좋았는데 드라이브 나 드라이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제가 좋아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차 피자. 근데 어디 찍고 가야 돼 그러면? 아 주소 제가 찍을게요. 알았다. 뭐요? 네가 기억하면 돼. 그럼요. 제가 찍고 있는데 나 알았다니까. 안돼 안돼 볼싸움이 안돼요. 뭘 찍는지 몰라. 근데 왜 이걸 기획했는지 알았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 맞아? 맞죠? 근데 어차피 너가 이제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칼빗뼈. 주말이니까. 칼빗뼈. 여기까지! 아니 근데 너무 오래 걸리긴 하네. 아니 73km. 1시간 반 드라이브. 어때요? 찬영꾼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무슨 소린지 알아? 내일하고요? 드라이브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가요. 이게 무슨 기획이야 이게. 약간 콜택시 1탄 같은데? 지금 어디 가는데 우리? 동두천이야. 고향가기라니까. 구경 한 번도 안 가봤죠? 혹시나 물어보는 거야? 네. 돌아오는 길은 고민을 이제 혼자 하면서 혼자 오는 거니? 저 혼자 오셔야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정도면 그냥 반차 아니야? 너 그냥 반차 쓰고 싶은 거 아니야? 땡땡이 땡땡이 2탄 그냥 지 고집 보여주는 거 같은데? 왜 말이 없어지신다고요? 어? 아니야. 제가 생각해봤는데 1석 거의 4조예요. 1석 4조. 촬영도에 2 한적해. 진짜 한적하거든요. 너무 좋아. 와 벌써 좋은데? 너무 좋죠. 아 1석 2조만 돼도 좋은데? 그렇죠. 사람 많으면 정이 나가버릴 것 같으니까 안 되고. 3. 나도 가까워. 저도 가까우니까. 또 뭐 먹으면 또 맛있으면 맛도 좋으면 또 4조까지 되니까. 근데 진짜 유튜버의 숙명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터널에 들어오면 잠깐 입을 닥치고 있어야 돼. 이거 편집하는 사람 보겠다. 이거 곧 끝나니까. 형규 안녕. 형규 안녕. 나 괜찮아. 너 바로 내려주고 오면 안 돼? 안 그러면 나 이따 다시 집까지 온 도착하면 9시 될 것 같아. 아니 식사는 대접해야죠. 응? 먹은 셈 칠 때. 안돼. 아니면 포장이라도. 와 뜨거워. 여기야? 네. 어때요? 약간 그 오산에 있는 그런 데 같네. 미군 부대 앞에 있는. 진짜 분위기가. 맛있겠다 여기. 와. 안녕하세요. 뭐가 맛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피자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이거겠네 그럼 그냥 콤비네이션 피자? 응 콤비네이션. 그리고 여기 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게 엄청 맛있는 건데. 아 그래요?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먹어요. 일단 주문하자. 사장님 저희 콤비네이션하고 치즈버거하고 크림치즈 버거 하나 더 하죠. 아 이게 필리 치즈. 이게 치즈버거. 오 피자 나왔다. 피자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치즈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니 뭐부터 먹어야 돼? 아니 진짜 염치병 손만해. 그렇진 않아. 얼굴만해. 그렇지도 않아. 아니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와. 왜요? 고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많이 들었어. 그렇죠? 와. 근데 약간 요 길이 뭔가 내 느낌은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같은 촬영하러 많이 왔을 것 같아. 여기가? 약간 그 외국 사람들 있고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거 소재로 쓸 때 이런 길이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진짜 맛있어.
사발 숙소에 피자. 피자? 맛있어. 이 타바스코가 좀 맛있는 것 같지 않아? 아, 배불러. 그 다음 일정을 왜 나하고 정하려고 그러는 거지?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아. 땡땡이는 네 의견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자, 지금. 영화? 뭐? 토르? 탑건. 왜 너랑? 제가 봐주는 거예요. 안 봐줘도 될 것 같은데. 쇼핑 잘하고 있어? 아니야, 천천히 해. 아니, 너 거만 쇼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거까지 이렇게 정말 사주려고 그런 거였어? 다 샀잖아요. 좋다. 좋다. 땡땡이. 땡땡이 좋아. 칠맛이 이제 좀 나는 것 같다. 괜찮죠? 아까 그 샌드위치 먹었을 때하고 지금이 제일 기쁘다, 땡땡이 쳐서. 나한테 맞는 옷이 있다는 자체가 좋았다. 아, 맞아. 어때요? 아니. 옛날 느낌. 진짜 조금 맞죠? 어, 조용히.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야 되나? 옆집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옛날에 이런 데서 보신 거 아니에요? 비슷했는데. 아, 이거 옛날 기계인가 봐. 우와. 터치. 어, 신기하다. 아니, 이것까지, 이 극장까지 다 그 예상 경로에 있었던 거야? 아, 그럼요. 예, 보여드리려고 했죠. 우리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빙수 여기서... 하나 때리죠. 연성이, 연성이. 아니, 코카콜라. 뜨끈하네, 아주. 너 혼자 다녀. 뜨끈하네. 아니, 오늘은 뭔가 그 코스가 너무 좀 완벽한 것 같아. 드라이브 빼고. 완벽했죠? 좀 새로운 느낌. 와, 이게 진짜 난 너무 멋있는데? 뭐야? 뭐야? 근데? 옛날에는 이런 필름으로 이렇게 상영을 했잖아.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춰지는 걸로. 아, 우와, 신기하다. 근데 와봤는데 너무 옛날에 와서 기억이 안 나네. 어디가 입구죠? 저 출입구 써있다, 앞에. 아, 여기. 옛날에 이랬어요? 어, 옛날에 이랬어. 어머, 진짜 느낌 있어. 아니, 여기 뭐야? 거의 거실이 있는데요? 미쳤다. 아니, 근데 어땠어? 네가 땡땡이 치자 그랬지만 네. 오늘 약간 그 감성이 약간 나때 감성으로 좀 하루를 좀 보냈잖아. 나는 되게 좀 땡땡이 치고 엄청 힐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쵸. 아, 이거는 힐링이라고 해야겠다. 땡땡이 컨텐츠 말고. 진짜 극장다운 극장에서 영화 보는 그 감성도 좋았고. 탑건도 너무 재밌었어. 저도 근데 진짜 힐링됐어요, 오늘. 여태까지 힐링된 거 이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서 다시 또 스트레스로 또 그 기획할 때 나한테 검사받는 걸. 아, 장난이고 너무 재밌었어, 나는. 아, 진짜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가, 수야. 고생 많았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내려. 제발. 준비하고 내려. 알았어요. 잘 가. 바이.